네, 전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BSC, Balanced Scorecard 경영성과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SC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 지표만 다루던 것에 반해서 고객, 학습과 성장, 프로세스 고도와 관련된 지표를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중단기 가치 제고를 위한 균형적인 키워드, 균형적인 성과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BSC 수행 프로세스를 보면 BSC는 처음에 비전과 전략을 먼저 구체화, 즉 BSC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먼저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획 및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피드백과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BSC 수행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BSC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BSC에는 4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Perspective,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재호보 내학이라고 보통 많이 암기를 하죠. 그래서 이 4개의 관점이 구성요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Critical Success Factor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관리 요소,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맵, 그 다음에 KPI. KPI가 있어야지만 이 CSF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있죠. 이거는 지표죠, 지표,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타겟, 반드시 타겟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티브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BSC의 구성 요소고, BSC의 퍼스펙티브 4개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의 관점 이러면 재, 고, 내, 학으로 외우죠. 그렇지만 BSC는 결국 보면 학습과 성장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상위의 재무적인 관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물론 이제 직원의 만족도나 전략 이행 정도 등의 학습과 성장 지표들이고요. 이때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서 품질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의 생산 효율과 같은 이런 프로세스가 최적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최적화된 것들은 고객 관점에서 보면 고객 만족으로 도출된다는 거죠. 그죠? 이 고객 만족이 극대화되면 결국은 주주 배당 이익, 주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재무적 관점에도 성과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재고내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외웠던 그 BSC의 관점이 어떻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KPI가 뭐냐를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KPI는 매출액이나 현금 흐름 또는 영업이익률, 즉 ROI나 NPV 같은 이런 것들이고요.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만족도,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또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같은 VOC도 이용하기도 하죠.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사이클 타임, 즉 제품에 대한 생산 효율이나 또는 품질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게 되고, 학습과 성장에서는 직원 만족도나 제품 개발 기간이나 신제품 비료와 같은 이런 KPI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그 관점 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